결혼과 미련 사이. 상욱은 하얀 메모지 한 장을 들고 허탈한 마음으로 하광정 면사무소 정문을 나서고 있었다. 울산을 떠난 상욱은 한 걸음에 하광정까지 수빈을 찾아왔는데 수빈 일가는 하광정을 떠나버렸고 그 운명의 파란 대문집은 주인이 바뀐 지 이미 오래였다. 바뀐 집주인의 말로는 갑자기 몰려온 해일에 수빈이 고깃배가 뒤집혀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어 다른 도시로 떠나버렸다는 것이었다. 상욱은 어이가 없었다. 천신만고 끝에 찾아냈던 수빈의 거처를 또다시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수빈 일가의 주소를 찾는 것은 전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들은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 두 아이들이 취학 연령이었으므로 하광정을 떠나면서 곧바로 전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면사무소에서 확인한 수빈의 새로운 주소는 인천이었다. 강릉에서 서울행 고속버스에 오르는 상욱의 마음은 한없이 우울하였다. 며칠 전 꿈속에서 보았던 수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디서라도 탈 없이 행복하게만 살아준다면 천만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낯선 곳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조바심이 났다. 서울에 도착하자 택시를 전세내어 하광정에서 알아낸 주소를 손에 쥐고 인천으로 달려가 물어물어 종이에 적혀져 있는 번지수를 찾아내었다. 작은 아파트였다.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계단을 오른 상욱은 급한 김에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몇 번을 반복하여 보았지만 딩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상욱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무슨 큰일이 난 게 아니라면 이 늦은 시간에 가족들은 모두 어디에 갔단 말인가. 생각다 못한 상욱은 실례를 무릅쓰고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신경이 거슬리는 쇳소리를 내며 철문이 열렸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인상의 40대 여자가 문을 열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인데요? 여자는 쏘아붙이듯이 대답했다. 네, 이 옆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왜 안 살아요? 살기는 사는데 오늘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로? 여자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상욱을 바라보며 시큰둥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대답했다. 이 집 남자가 며칠 전에 사고를 해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사고라뇨? 무슨 사고입니까? 아, 두뇌외가 자동차로 야채 장사를 했는데 사고를 했다나 봐요. 자세한 것은 나도 모르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 지금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인천의료원에 있다나 봐요. 그 병원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그걸 여기서 어떻게 가르쳐 드려요? 택시 타면 되잖아요. 여자는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상욱은 우라가 치밀었다. 무슨 여자가 저 따위일까? 그래도 이웃사촌이라는데 이웃에서 불행을 당했으면 같이 걱정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찌도 저다지 쌀쌀 맞을 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 같아선 다시 불러내어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상욱은 택시를 타고 인천의료원으로 가 접수 창구에서 수빈을 찾았고 중환자실 병상에 누워있는 수빈이의 얼굴을 보았을 때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얼굴에는 큰 부상이 없었으나 팔과 다리에 깁스를 했고 깁스한 팔과 다리는 천장에 높이 매달려 있었다. 수빈이 옆 병상에는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부상을 입은 환자가 심한 통증이 시달리는 듯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마도 수빈이 남편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아직도 정신이 회복되지 않아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상욱은 억장이 무너졌다. 너와 나는 어찌 이다지도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한단 말이더냐.
하나님, 우리가 전생에 지은 죄값이 도대체 얼마나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갚으러 뽑아 그리도 엄청나게 크더란 말입니까? 아무리 태산 같은 업보가 있더라도 이제는 용서하고 거두어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부부를 생으로 갈라놓고도 모자라 또다시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가혹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노여움 푸시고 불쌍한 저희들을 평화롭게 해주소서. 상옥은 병원 잔디밭 벤치에 앉아 자신의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며 한없이 울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가 상옥의 눈물 젖은 손을 잡는 것이었다. 그 손은 야율대로 야윈 수빈 어머니의 손이었다. 상옥과 연로한 수빈 어머니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그칠 줄 모르는 오열을 터뜨렸다. 그래, 내가 왔구나. 내가 왔어. 힘없는 손이 상옥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어머니. 네가 무슨 죄가 있거냐. 모두가 운명인 것인데. 누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돼간대. 어머니. 상호가 이제 그만 울어야. 너무 울면 힘이 빠져 못 쓰는 것이요.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당신의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눈물을 닦아주며 오히려 상옥을 달래고 있었다. 상호가 너 이 애들 누군지 모르지? 이 애들이 수빈이 아들 딸들이요. 큰딸 혜정이 그리고 막내 승윤이. 언제 저렇게 많이 자랐던가. 상옥이 처음 하강정에 있던 수빈이 파란 대문집을 찾아갔을 때 메고 가던 고기망태를 뒤던지고 하나씩 나누어 안고 가던 그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자랐는가 생각하니 새삼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혜정아, 승윤아, 인사드리거라. 너가 외삼촌하고 둘 다 없는 친구였으니까 외삼촌이나 매한가지요. 어서 인사요. 안녕하세요. 상옥은 그 아이들을 가슴에 꼭 안았다. 마치 수빈을 가슴에 안은 것 같은 마음이었다. 비록 수빈이 낳은 아이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릴 적부터 수빈이 맡아 친자식 이상으로 정성껏 기르던 아이라 생각하니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이들을 안고 있으니 수빈이 한층 더 가엽다는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앞을 가렸다. 상욱은 그로부터 며칠 동안을 수빈 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서 지냈다. 담당 의사의 말로는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수빈은 곧 의식이 돌아올 것이나 승윤이 아빠는 아직은 뭐라 대답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수빈의 상태는 골절된 팔다리만 치료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으나 승윤이 아빠는 왕쾌가 되어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입원비와 피해자의 치료비 등 피해 보상금이 문제였다. 사고는 승윤이 아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었고 더욱 난감한 것은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수빈 어머니 말에 의하면 뜻하지 않았던 해일로 인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다시피 한 수빈 일가는 남은 거 정리하고 약간의 정부 보상금을 가지고 인천으로 왔다는 것이다.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을 걸어 거처를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중고 트럭을 사 둘이서 야채 장사를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이란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승윤이 아빠도 혈혈 단신이었고 수빈이 역시 그랬다. 결국 상옥이 도와줄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상옥은 우선 피해자 가족을 만나보았다. 피해자의 부상은 좌퇴부의 골절상 외에는 큰 상처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부서진 차의 수리비가 문제였다.
게다가 외제차여서 국내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육체적인 피해가 적다는 것이었다. 상욱은 일단 울산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을 떠난 지 벌써 나흘이나 되고 결혼식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던 터에 상욱이 전화를 받은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도 어디론가 멀리 사라진 것이라고 애를 태우던 가족들은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상욱은 결혼식 전에는 틀림없이 돌아갈 것이니 안심하고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결혼식을 수빈의 문제가 해결된 뒤로 미루고 싶었지만 신부 측 입장을 생각해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미 청첩장이 발송되어 집안 친척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의 입장 때문에 미룰 수는 없는 일이었다. 상욱은 동생에게 연락을 하고는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곧바로 이천 고향으로 내려갔다. 고향에 맡겨놓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준 전답을 처분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답을 처분한다 해도 당장에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다. 할 수 없이 상욱은 잘 아는 형을 통하여 전답을 담보로 하고 사채를 융통할 수밖에 없었다. 논 9천평을 담보로 하고 꽤나 많은 돈을 준비해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 먼저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수빈이 현재의 생활과 앞으로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적절한 피해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준비해온 돈의 일부를 내어놓고 합의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 상욱이 사정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는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며 두말 없이 자필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써주었다. 그리고 상욱이 준비해 가지고 간 돈도 받기를 거절했다. 그 돈은 수빈이 가족을 위해 써달라는 것이었다. 상욱은 진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했다. 어찌되었든 한 가지 큰일은 해결을 보았다. 그리고 수빈과 남편의 치료비 문제도 상욱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병원 측과 합의를 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빨리 수빈과 남편이 회복되어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일이었다. 상욱은 처음 중환자실에 있는 수빈을 한번 보았을 뿐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다. 병원 측의 요청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상욱 자신이 수빈을 볼 수가 없었다. 만에 하나라도 수빈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었다. 상욱은 1차적인 문제를 대강 마무리 짓고 병원 뜨락이 벤치에 앉아 담배를 가슴 깊숙이 빨아들였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높은 가을 하늘에 한 점 흰 구름이 실바람을 타고 한가로이 흘러갔다. 상욱은 하늘을 바라보며 독백처럼 되뇌었다. 수빈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만 건강히 태어나거라. 어느 한 곳이라도 상한 곳이 없이 온전히 돌아오거라. 그리고 다시 행복해야 한다, 수빈아. 그때였다. 상욱이 시야에 힘에 붙인 듯 힘겹게 휠체어를 밀고 오는 수빈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다. 상욱은 벌떡 일어나 그 앞으로 달려갔다. 휠체어에는 몰라보게 수척해진 수빈이 타고 있었다. 상욱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멍하게 수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수빈아, 무사했구나. 고맙다, 수빈아. 수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야윈보를 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상욱은 수빈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빗물 같은 회안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목덜미 위로는 수빈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한동안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울었다. 오빠, 고마워요.
어머니께 말씀 들었어요. 수빈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너에게 평생 갚아도 다못 갚을 빚이 있어. 그것은 일부분도 안 되는 거야. 오빠 아니야. 빚이 있다면 오빠 일생을 망친 내게 더큰 빚이 있지요. 상욱이 어깨 위에 놓인 수빈이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아니야, 오빠. 나 정말 오빠를 사랑했어. 오빠 없이는 살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때 나는 오빠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오빠를 위하는 길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일이었는데 그게 오빠를 평생 가슴 아프게 하고 일생을 망치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오빠에게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 지금도 오빠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어요. 아마도 내가 죽는 날까지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거예요. 상욱은 20년이 넘는 지난 세월의 아픔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며 산산이 흩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수빈을 미워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다 해도 이제 오빠 곁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내겐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은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애들 아빠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 알아. 나를 원망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로 나는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수빈아. 수빈아.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행해서는 안 돼. 그리고 누구보다 행복해야 돼. 내가 불행해지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에겐 오직 너의 행복만이 꿈이고 희망이란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면 나는 어쩌면 좋으니, 수빈아. 아니야, 오빠. 어쩌다 이렇게 사고를 당했지만 나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 혜정이 아빠 만난 후로 나름대로 행복했어.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엄마가 되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해. 그래,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 그래야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걸 내게 맡기고 하루속히 회복해서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렴, 수빈아. 상욱은 가슴이 후련했다.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말. 죽는 날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함없을 거라는 그 한마디에 평생을 두고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이제 상욱이 바라는 것은 수빈과 그의 남편이 하루빨리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뒤로 수빈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회복되어 가는데 그의 남편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의식은 돌아왔으나 부축 없이는 상체도 움직일 수 없고 하반신은 이미 마비가 되어버린 상태였다. 그야말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수빈이 곁에서 그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처음부터 내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제 4월 뒤면 결혼식을 해야만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괴로웠으나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상욱은 수빈을 태운 휠체어를 밀고 병원들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철없었던 학창 시절이 떠올랐다. 도봉산 등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사경을 헤맬 때 현식과 수빈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명을 건졌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수빈은 자신을 휠체어에 태우고 지금처럼 성모 마리아상에 있는 병원들을 산책했었다. 상욱은 수빈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사랑을 고백했었고 수빈은 얼굴을 붉혔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오늘은 상욱이 수빈을 휠체어에 태워 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랑 고백이 아닌 이별의 말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상욱의 마음은 잿빛 하늘처럼 어두웠다. 상욱은 오늘 밤 울산으로 떠나야 한다.
그래야 내일 모레로 다가온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수빈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수빈아, 나 오늘 밤 울산으로 내려간다. 수빈이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상욱에게 말했다. 그래 오빠, 나 때문에 너무 오래 있었지? 바쁠 텐데 미안해. 아니야, 그동안은 바쁘지 않았어. 그런데 앞으로 한동안은 좀 바쁜 일이 있거든. 그래서 당분간 너를 보지 못할 것 같아. 예기치 못했던 상욱의 눈물이 수빈이 얼굴에 떨어졌다. 놀란 수빈이 머리를 들어 상욱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수빈이 뺀 눈가에도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었다.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는 이만큼이라도 회복되었으니까 걱정 말고 내려가 볼일 봐. 그래,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가지만 먼 훗날 모든 이야기 해줄게.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올라올 테니 넌 아무 걱정 말고 건강에만 신경 써야 한다. 알았지? 상욱은 그날 밤 천근 같은 마음으로 울산으로 돌아왔다. 상욱이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과 최선주는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이 반가워했다. 그러나 반가워하는 그들의 마음과는 달리 상욱의 마음은 우울하기만 했다. 영문을 모르는 가족들은 상욱의 눈치만 살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상욱은 최선주와 술자리에 마주 앉았다. 뭐래 상욱아? 니 와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노? 무슨 일이 있나? 상욱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놈아, 분명 무슨 일이 있구만은. 내한테 할 수 없는 이바구라도 있나? 미안하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최털보 너도 가족 모두도 야속하기만 하다. 뭐라고? 니 야속하다 했나? 그 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가? 그래. 일마 이거 안 되겠구만은. 뭐라 가더라? 아, 물에 빠지면 운명이 살려니까네 보따리 내놓으러 가더만은. 이놈아가 완전 그저 아이가. 혼자 사는 호랍이 불쌍해가 장계 들어두니까네 뭐라? 야속하다고? 상욱의 사정을 모르는 최선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욱이 지금의 심정을 안다면 그렇게 농담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역시 수빈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다고 했으니. 보래, 무슨 일이가?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이가? 안 될 것도 없는 일이지. 최선주 자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최선주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니 적이 놀라는 눈치였다. 그래, 분명히 책임이 있고 말고. 와, 사람 미치겠구만은. 그래, 무슨 책임이고? 서론 싹 빼고 본론을 이바구하구라. 답답해 죽겠다, 얼마야. 최선주는 답답해 죽겠는지 술잔을 급히 비웠다. 그래, 말하지. 수빈이 지금 그렇게 된 데는 너에게도 책임 있는 거야, 임마. 급히 마신 몇 잔의 술이 최선주의 전신을 휘감고 있었다. 상욱이 입에서 난데없는 수빈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자 그 역시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었다. 일마, 네 술 취했나? 와, 잘 살고 있는 수빈 씨 입학으로 꺼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이다. 와, 수빈 씨를 내가 우째는데. 임마, 최선주. 수빈이가 그때 방어진에서 장사 잘하고 있을 때 내가 임마. 잘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래, 임마. 내가 결혼하자고 지분되지만 않았더라면 난 진작에 수빈이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 수빈이가 저렇게 불쌍하게 되지도 않았어, 임마. 수빈이 저렇게 된 거 너에게도 중대한 책임이 있어, 임마. 최선주는 어이가 없는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술잔만 비워냈다. 보래, 상호가. 그 문제는 이미 끝난 거 아이가? 내가 몇 번이나 진심으로 사과한 일 아이가? 그러하고 내일 세장가 가는 놈이 옛날 가시나 입으거는 와 새삼스럽게 꺼내가 속을 뒤집노? 그래, 수빈이 그 문디 가시나 지금 우째 됐는데?
봐라, 최선주. 너 수빈이한테 욕하지 말거라. 니나 내나 수빈이에게 욕할 자격 없다. 와, 욕할 자격이 없노? 니는 빙신 같다가 욕할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서도 내는 그 무늬가 신하에게 욕할 수 있다 일마야. 상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최선주의 멱살을 잡아일으켰다. 생각 같아서는 수빈을 욕하는 최선주의 주둥이를 패주고 싶었다. 그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수빈이를 욕할 수 있단 말이니? 그래, 얼마야. 날 패고 싶으면 얼마든지 패거라. 그래서 네 마음이 후련할 수만 있다면 내 고스란히 맞아줄 테니까네. 하지만 너 앉아서 먼저 내 이바고를 들어보고 패거라. 최선주는 억센 소나기의 힘으로 상욱을 자리에 앉혀놓았다. 보레, 상호가. 내는 너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존경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니는 인생의 패배자인기라. 니는 그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기라. 물론 한 여자를 사랑한 게 죄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도 니는 그한 여자 때문에 너의 일생을 망쳐버린기라. 아니라면 아니라고 대답해 보거라 일마야. 니는 평생 여자만을 사랑하기 위해 대학을 다녔디나? 물론 그것은 아닐기다. 그러므로 내 부모님은 돈이 남아돌아가 니를 대학까지 보낸기가? 분명 그것도 아닌기라. 니는 본래 누구보다도 엄청난 복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놈이야, 일마. 그런데 그 많은 복을 니 스스로 팽개쳐 버리고 한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 자신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빠져버린 것이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을 거야. 니는 가방끈이 내보다 기니까네. 니는 니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고위 길러가 대학물까지 먹여준 고마움도 모두 헌신적 버리듯 팽개쳐 버리고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간 한 여자를 찾기 위해 니 놈의 일생을 바친 거야, 일마. 일마 김상호, 니는 그 도망가 문의 가시나가 그토록 소중하디나? 너를 낳아주고 입혀주고 대학까지 보내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그렇게 하찮게 보이드나? 상호가 내말잘 들어보거라. 니는 지금까지 가정에도 실패한 기고 사회에서도 실패한 기라. 하지만 너 이제라도 정신 차리거라. 그래가 따뜻한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보거라. 그러므로 수빈이 그 가시나도 잊을 수 있는 기라.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도 수빈이 그 가시나는 네 인생에 좀에도 도움이 안 되는 가시나기라. 네 조금 전에 말했지만도 내가 그 가시나 좋아한 것은 사실인기라. 그러고 내칸 결혼하자고 치근거린 것도 사실인기라. 그러므로 수빈이 그 가시나가 진심으로 네 말을 사랑했다 하모 내가 처음 지근댈 때 남편이 있는 몸이니까네 넌 보지 말라고 와 말을 안 했는 말이다. 그 가시나가 처음부터 그랬다면 내는 두번 다시 치근거리지 않았을긴데 임자 없는 처녀인 척 했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기라. 그런데 내 보고 무신 책임이 있다 하는 말이가. 최선주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다. 수빈은 분명히 무책임하게 상욱이 곁을 떠나버렸다. 집을 떠난 뒤로도 한 번쯤은 만나 상욱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어야 했다. 그랬었다면 상욱의 일생도 이렇게까지 꼬여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어쩌랴.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사랑하는 여자가 지금 불행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을 어찌 모른 척할 수가 있단 말인가. 상욱은 누가 뭐라 하든 수빈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욱을 인생의 패배자라고 몰아세운 최선주는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상욱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다시는 니와 수빈 씨 이바구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도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네 물어보자. 니 이번에 수빈 씨 찾아갔었나? 역시 그랬구마. 그럼 지금 수빈 씨가 어떤 불행에 빠졌대나? 상욱은 최선주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상욱이 이야기를 듣고 난 최선주도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래, 니는 할수 없는 놈이기라.
죽을 때까지 수빈 씨의 환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기라. 그래, 고향의 전답을 저당잡혀 해결을 보았다 이 말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 나는 수빈이와의 관계를 떠나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죽은 현식을 생각해서도 그들의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아무튼 내가 생각하기에는 끈질긴 악연이로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기라. 아이고야, 아무튼 앞으로 소영씨가 문젠 기라. 자네 지금 누구라 했나? 소영씨가 누구야? 상옥은 소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았다. 그런데 그가 누구이든지 무슨 문제란 말인가. 이런 답답하고 한심한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기가? 자네는 그저 수빈이란 이름밖에는 모른단 말이가. 글쎄, 소영씨가 누군데? 최선주는 한심하다는 듯 상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누구야, 소영씨가? 누구긴 누구야? 내일 자네 신부 될 사람 이름 아이가? 그래, 아직까지 신부 이름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가? 그랬나? 그 사람의 이름이 소영씨였나? 한소영. 상옥이 마음도 씁쓸하였다. 마치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자신의 신부가 될 사람의 이름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했던 여자와 굳이 결혼이란 걸 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단 말인가, 그래야만 행복해진단 말인가. 상옥은 도저히 그래질 것 같지가 않았다. 순간 상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다. 신혼여행과 병문안. 최선주, 어떻게 결혼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옥은 자신이 없었다. 지금 상옥이 가슴 속에는 온통 수빈이 생각뿐인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여 사랑할 수 있을지 그것이 두려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거라. 누구는 있지만 망하는 걸 볼락하나? 그러고 예정대로 실수 없이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와야 되는 기라. 그러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수빈 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기라. 내도 힘 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까네. 알겠지? 그러고 이 일은 니와 내를 빼고는 귀신도 몰라야 되는 기라. 만약에 이런 일이 승용 씨나 소영 씨 친정이 알려지게 되는 날이면 으아, 내는 모가지가 10개가 있어도 모자란다 카이. 왜 내 목이 아니고 자네 목이 모자란단 말인가? 일마야, 속 모른 소리 하지 말거라. 내가 소영씨와 니를 엮으려고 왔다 갔다 얼마나 수요를 한 줄 아나? 그런데 일이 잘못되는 날이 뭐 내는 내 명이 못 죽는기라. 그라이, 니도 친구 하나 있는 거 살릴라카 뭐 앞으로 잘해야 되는기라. 알겠나?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최선조 자네의 계획적인 작전이었단 말이야? 그기야 어찌 되었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두고 그래주면 니도 좋고 내도 살리는 거니까네. 니 알아서 하거라.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최선주의 치밀한 작전이었다. 도저히 설득할 수 없을 거라는 동생들과 아이들까지 부축해 상옥이 결혼을 성사시킨 사람이 바로 최선주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상옥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듯 허탈한 마음이었으나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어찌되었든 상옥은 다음 날 한소영이라는 여인과 아담하고 깨끗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왔다. 상옥은 이미 예약한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그런데 즐거워야 할 신혼여행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마음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상옥의 머릿속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수빈이 수척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었다. 상옥은 생각다 못해 술이라도 마시면 나아질 것 같아 신부를 데리고 스카이라운지로 올라갔다. 그곳은 이미 신혼부부들로 가득했다. 상욱은 밤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는 아무 말 없이 벌써 몇 번째 술잔을 비워냈다.
소영 씨, 나와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상욱이 따라준 술잔을 다소곳이 바라만 보던 소영은 상욱이 바보 같은 질문에 엷은 미소를 지을 뿐 아무런 대답이 없다. 상욱 씨가 제 이름도 모른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 이름? 상욱은 순간 무언가에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이건 최선주의 고자질이 분명하였다.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무력을 했어요? 상욱 씨 친구분께서 그러시던데요. 최선주 말입니까? 네. 그 친구 언제 만났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나와 술 마셨는데? 소영이는 아무런 대답 없이 웃고 있었다. 꾸밈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소영이 얼굴이 예쁘게 보였고 그의 고른 치열이 조명등의 빛을 받아 진주처럼 아름답게 반짝였다. 결혼 직전에 신부 대기실에 와서 말해주던데요. 신부의 이름도 모르고 결혼하는 멍청이가 있으니 혼내주라고 하면서요. 그건 낭설입니다. 아무려면 자기 신부의 이름도 모르고 결혼하는 바보가 있겠어요?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던 상욱의 마음은 몇 잔 마신 술기운과 소영이 잔잔한 웃음 그리고 싫지 않은 유머에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상욱의 마음은 또다시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그것은 수빈이 때문이 아니었다. 상욱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소영이었다. 소영은 상욱의 지난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상욱이 책에서 말한 대로 수빈과의 모든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주일 전부터 불과 며칠 전까지의 일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 상욱은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저 가녀린 여인 한소영은 자신의 첫 결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신중히 선택하여 제2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자신과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다. 상욱 또한 주위의 강력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결혼이라고 변명을 하였지만 솔직히 자신의 내면에서는 진작부터 재혼을 생각해왔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상욱은 그러한 용기와 결단력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밀려온 것이었다. 상욱은 소영과의 재혼을 결심하던 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였다. 재혼을 하면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현실에 충실하여 새로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상욱은 하룻밤의 악몽도 참아내지 못하고 하강정을 찾아갔고 또다시 인천까지 찾아가 수빈이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그 참담함에 또다시 심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자신이 미웠고 소영에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몸을 떨고 있는 것이다. 상욱은 술을 많이 마셨고 마신 만큼 술에 취했다. 소영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소영 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소영 씨, 지금 당장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당신 한소영을 나의 가슴 가득히 사랑할 것입니다. 한소영 당신 말고는 그 누구도 나의 가슴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소영 씨. 그러고는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심한 갈증에 눈을 떠보니 상욱과 소영은 반나가 되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스카이라운지 이후로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완전히 필름이 끊긴 것이었다. 상욱은 결혼 첫날 밤을 그렇게 보냈다.